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누구세요? 사로입니다. 사로님. 그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네. 요즘 뭐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로부터 뭐 It's my 팬분인데요. 그런 소리는 안 들으세요? 사진빨을 잘 아, 받는다고. 사진빨이 잘 받는 소리는 들으세요? 네. 오, 우리 편집해 주시는 PD분이 아주 사장님한테 아, 좋은 모습만 고르는군요. 이야, 이거 저도 좀 뭔가 뇌물을 쓰셨거나 뭐 뭔가 좀 하셨어요? 사진빨을 잘 받을 수 있다는 게 그게 가능한가요? 거꾸로 실물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아니, 저는 한 번도 실물이 안 좋다는 이야기는 당연한 거고, 사진빨이 잘 받는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항상 저를 보면, 박사님, 그거 보면 항상 피곤한 표정이세요. 주무시는 것 같아요. 상담을 왜 그렇게 하세요? 뭐 이러부터 자기가, 왜늘 화를 내세요? 뭐 이러고. 하, 진짜. 피디님이 박사님 별로 안 좋아하시나 그런 것 봐요. 같아요. 네. 편집을 아. 그렇게 하시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내 찡그리는 표정, 뭐, 이런 거를 썸네일에 사용을 하고. 내가 웃고 뭔가 아주 온화하고. 아니,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은, 아니, 방송에서 보는 거와는 상당히 달라요. 저는 사실 겁을 내면서 내가 가서 이제 야단을 확실히 받으리라 그런 마음인데, 박사님 너무 부드러우세요. 너무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세요. 너무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진짜 이 편집하는 PD한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루님은 그런, 야, 나중에 좀 속닥하게 저한테 비법을 알려주세요. 예. 누구세요? 전 이웃집 이웃집 마녀입니다. 마녀. 요즘 뭐 특별히 듣는 이야기는 없어요? 저는 피디님이 절 싫어하시는지 아. 사진빨이 안 받는다 사진빨이 안 받는다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실물로 봐야 좀 아, 실물이 더 괜찮은데. 이쁜데, 아, 별로 본인의 미모에 대해서 별로 칭찬을 안 해준다 이거네요. 제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사진빨 뭐라고? 안 받는다고. 사진빨이 안 받는다고? 그때 점심은 누가 샀어요? 아, 제가 샀죠, 당연히. 그렇군요. 친구들의 심리를 알겠네. 네, 그건 그렇고, 오늘 무슨 사연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저는 40대 가정주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남자들에게 사랑받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마음에 들면 먼저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쉽게 연애도 합니다. 양다리는 거의 사귈 때마다 있었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제 이상형이었고, 아마도 또 연애를 하게 된다면 우리 남편과 같은 사람을 또 택할 겁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굴레는 너무 싫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마음에 드는 남자를 볼 때면 스스럼 없이, 나저 사람 마음에 들어. 라고 알립니다. 남편은 저를 아주 특이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헐 하고 황당해하고 맙니다. 제가 봐도 또라이 같은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이 경악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잘생긴 초등학생에게 반한 일이었습니다. 역시 저의 너무 잘생겨서 좋다고 말하면서 연예인 좋아하듯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랑 연애 편지 같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그집 부모도 이 사실을 다 알게 되고, 우리 남편도 다 알게 되었지만, 그냥 꾹꾹 참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화가 나서 저를 때렸는데, 후에는 계속 참으면서 그만 만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집 부모도 남편도 양쪽에서 만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지만, 7년을 만났고, 지금은 그 아이가 성인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이혼하여 깊은 상처를 받고, 매일 자살만 생각하는 아이였습니다. 항상 우울하고 죽고 싶을 때 저에게 문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는데, 그게 마치 연애 편지처럼 보여졌습니다. 솔직히 그 애한테 연애 감정이 있었습니다. 문자를 주고받는 게 너무 설레이고 좋았으니까요. 순수한 생각의 교류가 어릴 적 추억과 꿈꿔왔던 이상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내 몸은 나이가 다르지만 정신은 그 아이와 통하는 같은 연령대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순수한 남자들을 보면 기분이 좋고 말을 걸고 싶고 친해지고 싶어 합니다. 지금은 더 이상 남편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억지로 연락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마약 중독처럼 마음이 시큰거릴 정도로 자꾸 떠오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저의 외모는 별로 예쁘지 않지만 거룩하고 참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인상이 매우 좋아서 사람들이 천사 내지 성녀의 이미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도 꾸미지 않은 매우 수수하고 귀엽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최강동안의 이미지라고 모두 그럽니다.
40대 중반인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저보고 아가씨, 학생이라고 부르고 또래 친구랑 다니면 사람들은 그 친구 보고 저를 가리켜 딸이냐고 합니다. 저는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아 지금은 가정주부로 있지만 모두 공부 좀 봐달라고 끊임없이 소개가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일이 들어옵니다. 돈 버는데 관심이 없고 갖고 싶은 것도 없고 오직 철학과 음악과 역사를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취미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 자신이 찌질해 보입니다. 제가 쉽게 사랑에 빠지는 대상들의 특징을 보면 인품이 훌륭하고 말을 잘하고 성실하고 절대 음흉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까칠함과 섹시함이 더해지면 더욱더 매력적이죠.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이라면 김명민, 김경우, 외국 배우로는 아모레스 페로스의 가엘 가르시아 베르날, 타이타닉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냥 유명한 사람 중에는 법륜스님이나 김어준 정도? 요즘은 황상민 박사님도 너무 좋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연애할 때 느끼는 감정과 상황 이외에는 그 어떤 만족과 행복감도 느낄 수 없습니다. 저에게 행복감은 곧 연애 감정이고 연애 감정은 곧 행복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서 탐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대상을 못 만나기 때문에 힘들고 남편은 내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게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심리 상태를 진단받고 그 연애 감정에서 그만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런 심리 상태를 진단받고 연애 감정에서 벗어난다 라는 사연이신데요. 네. 이 사연 보내신 분은 진짜 멋있는 분 같죠, 그죠? 순수하고 또 순진하고 또 훌륭한 그런 사람을 또 본인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저도 좋아한다는데 저는 이상형 나열한 거 봤는데 너무 네. 중구난방 아니에요 이거? 갑자기 법륜스님이었다 김어준이었다 황상민 박사님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좀 너무 중구난방 같은데 이분이 지금 왜 이러시나? 통일성이 없어요. 또 공통된 공통점이 없어요. 지금 마녀 씨가 지금 오래간만에 지금 그래도 저한테 관심 있다는 분이 생기셨는데 지금 아이 참 그 지금 마녀 씨하고 이분하고 제가 펜을 좀 바꿔볼까요? 네? 40대 가정주부인데 이 친구 보고 딸이냐고 이야기할 정도면 이분 진짜 극동안이겠네요. 그쵸. 그리고 야 초등생인데 지금 이제 성인이 됐다니까 20대 초반인 남자애하고 잘 통하는 40대의 아줌마 거의 한 20년 정도는 그냥 넘나들 수 있는 와 어떤 미모와 이 지성을 가졌길래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일단 이분 문제가 뭐예요? 이분이 생각하시는 그 벗어나고 싶다고 하는 그 연애 감정이라는 게 저는 뭘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봤어요. 그렇죠. 뭔가요? 네. 좀 가슴 뛰고 뭐 절절하고 뭐 이런 되게 순수한 거를 연애 감정으로 느끼시는 그렇죠. 게... 이분은 사실 본인이 가슴이 뛰고 그런 순수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다고 생각해요. 그게 별로 많지 않고 상당히 희귀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없는 케이스라고 그렇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또 재밌는 게 자기 남편하고 결혼할 때 이상형을 만나서 결혼하고 지금도 좋아한다는 건 상당히 특이한 경우예요. 그리고 이분은 그런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가슴이 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연애 감정은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없는데 본인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본인의 이 특이한 감정을 일반적인 연애 감정하고 같은 기준으로 보고 지금 걱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40대 이 아줌마면 그런 감정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 감정을 가지는 게 문제다라는 통념적인 시각으로 자기를 판단하고 보려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게요. 저도 사실 읽으면서 그런 통념의 눈으로 좀 바라보긴 했었거든요. 그럼요. 어떤 천사 같은 마음으로 연애를 생각하고 또 천사 같은 마음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의 감정을 주고 그걸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무슨 러브라고 그러죠? 무슨 플라토닉 러브 뭐 그런 거 이야기하죠. 그럴 때 굳이 연애를 할 때 뭐 몸을 썼고 섹스를 하고 이거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분은 이 신체적인 연애는 연애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건 진짜 영혼으로서 사랑하는지
그럼 우리 사랑하면 같이 자요. 그러면 야 됐다. 그거는 인간이 하는 것보다는 그건 약간 좀 동물적이지 않니? 이런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때때로는 인간이 동물 바뀌는 것도 뭐 자연스럽고 또 우리가 도그와 카우의 세상에 살 때는 뭐 그것도 가능하지만은 그래도 나는 인간으로 항상 남아있고 싶어. 너에게 있어 나는 사람이고 싶다. 이런 게 있잖아. 사람 사는 세상. 참 순수하시네요. 그렇죠. 저도 연하 좋아하고 순수한 이런 남자를 좋아하는데 근데 저 같은 본인은... 경우는 그런 순수함을 어쩌면 제가 좀 더럽히고 싶어서 좋아하거든요. 본인이 이제 드디어 마성을 드러내네요. 제가 괜히 마녀가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이제 아시겠죠? 근데 네. 이분은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그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본인은 마녀인데 이분 같이 사는 남편은 이 아주 평범한 사람이란 것. 그걸 이 해리포터에서는 뭐라 그러죠? 남편은 모글이고 본인은 이제 마법사니까. 여기서 이제 이분이 약간 고민하죠. 이분 그러면 애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자신의 삶에 있어서. 없는 것 같아요. 있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지. 있으면 초등학교 아이와 이렇게 관계를 갖지 않을 것 같은데요? 좀 어려울,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만약 애가 있다면 자기 아들 뻘하고 그거는 아무리 순수해도 아닐 것 같아서요. 아니겠죠. 네, 그거 아예 언급도 안 돼 있는 거 보면은 그렇죠. 네. 그리고 본인 집에서 전업주부로 있는데 나 우리 애 좀 가르쳐주세요 뭐 이런 걸 많이 듣는 본인 애가 있으면 우리 애 가르치려고 힘들어서 못해요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는 걸 봐서 아, 이 목을 사이에 아무런 지금 이세가 없어서 이 순수한 마음을 더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시간도 굉장히 많은 느낌이에요. 철학과 음악과 역사를 좋아하시고 돈 버는 데 관심 없고 마녀 맞네. 이분도 목으라고 결혼한 마녀네. 본인의 앞으로 20년 후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이분의 심리에 대해서도 잘 설명할 수도 있겠네요. 아,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좀 후회하는지 몰라도 이분이 이런 순수한 사람에게 이런 이성적인 감정을 갖고 그러는 이유를 저는 이분이 약간 그 관계에서 본인이 약간 우월감을 느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분은 흑마녀고 이분은 백마녀예요. 그래서 이 반지의 제왕에 넣는 요정 있잖아요. 그게 이분이고 그럴 때 아 반지의 제왕에서는 요정이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요정계를 떠나서 인간계로 들어서잖아요. 그럴 때 그 옷반지 앞반지 모르지만은 그러잖아요. 하, 내가 꼭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되겠냐. 그 맞습니다. 맞죠? 에이. 그럴 때 하, 요정이 진짜 그 요정계를 떠나고 그 남자와 결혼할 때 저 요정은 저 남자가 뭐가 좋아서 결혼할까 영화를 보는 내내 그 심리를 분석하는데 아 근데 이분이 뭐 법륜스님 뭐 결혼할 가능성이 없고 또 김어준 뭐 결혼할 가능성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다 본인이 결혼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만 좋아하는 아주 놀라운 벌써 아 이런 사람들 근데 제 주변에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불가능하고 자기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상황을 좀 즐기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이제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분의 연애 감정은 일반적인 좋아하면 결혼하게 되는 그런 연애 감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분한테 상담을 해주는 거죠. 당신의 연애 감정에 대해서 당신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당신의 연애의 감정은 통념적인 연애의 감정이 아니고 당신 혼자서 이 좋아하고 혼자서 흥분되고 혼자서 짜릿함을 느끼는 그런 연애의 감정이다. 마치 마더 테레사가 많은 사람에게 당신의 사랑을 나누듯이 당신은 진짜 반지의 제왕에서 노는 그 엘프 그 공주처럼 사랑을 나눠주지만은 누구랑 결혼하지 않고 영원히 엘프의 세계에서 남아있는 그런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다. 연애 감정이다. 그 연애 감정에 대해서 뭐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라이라고 생각하고 재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어린애를 좋아했을 때도 그 어린애가 부모로부터 학대받고 누구한테서도 자기가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없을 때 누가 그걸 도와주는 거다. 사실은 이런 분이 심리 상담을 해야 돼요. 심리 상담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 정신과 어떤 의사가 자기 환자한테 뭐
심리 상담을 아니라 신체 상담을 해줬던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거는 사실 심리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상황이 많이 일어나기도 해요. 상대방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심리적인 동질감을 느낄 때 그게 어떤 상황이 되는지, 그거는 뭐 권력에 의한 위계 뭐 이런 거로 또 해석을 할 때는 진짜 그 느낌에 대한 공감이 안 되는데, 내가 이 사람과 싱크로나이즈 되는데 마음으로 싱크로나이즈 되는 거로 끝나면 좋은데 몸으로 꼭 싱크로나이즈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희한한 짓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마음으로 이 싱크로나이즈 되는 거로 이분 총리하잖아요. 문자 주고받으면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그거를 너희들은 그러면 몸까지도 같이 좋아하지 않겠느냐 라는 증거로 삼겠다고 난리칠 때 참 이분은 괴로운 거죠. 근데 법하는 인간들은 또 그게 이 증거가 있지 않냐, 문자로 서로 좋아한다고 표현하지 않았냐, 이게 증거다. 이분은 선을 넘지는 않잖아요. 이분은 안 넘어요. 근데 이혼소송을 많이 이 남편이 이분한테 내면 그게 증거가 되나요 안 되나? 증거를 삼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을 하는 인간들은 인간의 심리에 대한 무지함,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 법 판결이 진짜 많은 사람들의 이 마음과 별로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 문제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법에서는 법 심리 이런 거 가르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진짜 왜 인간의 문제를 다루는 법이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더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무지할까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이 사람 없었어.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어. 그리고 법은 다 외국에서 가져왔다고만 말하고. 그렇죠. 그게 이 나라의 법이 얼마나 미개한 수준에서 있느냐. 거의 왕조시대의 미제를 네가 알렸다라는 수준에서 조금 더 발전을 못하는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법학한다는 사람들은 거의 왕조시대의 전체주의지 국가의 사고를 하면서 거의 법 만능주의 그 마음에서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지, 근데 민주주의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라는 걸 알고 배우는 사람이 있기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 그게 하버드 법대 교수잖아요. 하버드 심리학과 교수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 베이스는 인간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이나 정치에나 행정하는 사람이 하버드에 가가지고 그걸 배워와요. 근데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심리는 전혀 몰라요. 그냥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서 법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오우, 마녀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눈 빤히 보여서. 아, 역시 마녀가 희한한 다른 걸 보네. 대한민국에서 법이라는 건 출세를 위한 수단이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마음을 파악하는 거에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법을 하시는 분으로서 아, 절대적으로 공감 저는 아 절대적으로 공감하세요? 제가 미국에서 로스쿨에서 공부할 때 예. 심리학 교수님이 와서 협상에 대해서 심리학을 가르쳤죠, 먼저 그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럴 때 저는 대한민국 법대에서 뭐 협상 그런 거를 가르치는 걸 보면서 제가 코미디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한국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조문해 와가지고 시험만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의 법학 교육이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낙후되고 후진적인 학문이라는 거를 저 이렇게 이야기하면 법학하시는 분들이 다 인정할까요? 당연히 인정할 거라고 그렇죠. 생각한 네. 다 알고 있거든요. 인정하지 않은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 그건 겉으로는 그러시겠지만 겉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속으로는 인정하는데 그러면 겉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또 저를 또 욕하겠죠, 그죠? 근데 다들 자기 과목은 다 괜찮다고 얘기하고 다른 교수님은 다 욕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 법대 안에서도? 예, 예, 예. 그렇게 저는 어쨌든 간에 학문이라고 할 수도 없다. 대학에 법학을 두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는 진짜 빨리 법학 전문 학교로 그냥 다 전문대를 따로 두는 것처럼 다 분리시키고 두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미국은 그냥 법학 전문대학원이라고만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법학 전문대학을 서로 가지려고 하는 건 그게 권력의 싸움이지 그 학문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걸 다시 느끼게 되는 거죠. 뭐 어쨌든 간에 이번 상담 됐나요? 네. 그게 상담이 됐나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분의 네. 연애 감정은 사회 통념에서는 조금 벗어났을 수는 있지만 본인 뭐 그 사회 통념이라는 거는 네. 어떻냐면 결혼한 여자는 남편 외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좋아하는 감정만 가져도
불륜과 동일하다라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보고 제가 속으로 헐 이랬어요. 그건 마치 제가 뭐 박사님의 뭐 물건을 되게 탐난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절도죄가 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이분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당신이 그런 감정을 가지는 거는 너무나 순수한 영혼을 가지신 분이 자연스러운 거고 그리고 단지 남편이 혹시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불쾌할 때는 남편한테 꼭 이야기를 해주세요. 당신의 순수한 감정이고 결코 육체적인 수준으로 넘어가는 일은 없다. 당신도 내가 살아봐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살아봐서 알지 않느냐. 그리고 당신하고 나는 부부이기 때문에 부부의 역할이나 의무를 다하지. 이거는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하고는 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 이렇게만 남편한테 이야기하면 남편은 속으로 헐하지 막 그렇게 때리려고 하고 막 괴롭히고 남편도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아. 네. 왜? 당신이 상당히 이분이 특별하신 분이에요. 네. N자형에 또 이 아이디어를 셀프 딱 일치하시고 근데 약간 이제 본인이 이런 식의 감정을 가지고 이런 특성 때문에 내가 누구의 아내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니까 이런 사연을 보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스럽게 이분이 좋아하는 사람은 뭐 별로 그렇게 뭐 영적으로 마음으로 통하는 거에서는 뭐 좀 의미가 있겠지만 그 뭐 신체적으로 통하는 거에서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만 골라서 지금 하잖아. 자폭이신가요? 아니 자폭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까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같은 라인이 아닌데 망가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안 봤으니까 지금 맞아. 본인이 그런 거예요. 근데 공통적으로는 순수하다는 게 공통적이네요. 지금 보니까. 아니에요. 다 이 신체적으로 가까이 해봤자 가능성이 없는 사람,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이 공통점이에요. 네. 아, 그건 그렇고 그럼 나오신 분 사로였습니다. 네. 이즈만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